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식초, 베이킹소다를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부글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게요. 이 실험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거랑 집에서 몰래 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허팝이 허팝 스타일로 한번 거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통에 식초를 부어줄게요. 우와, 냄새. 오바바바. 그럼 여기에 베이킹 소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아니다. 이렇게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섞은 물은 세면대 맡겼을 때 사용하면 엄청 좋다고 해요. 아니면 곰팡이 같은데 쓰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허팝 스타일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5L 페트병이 있는데요. 여기에 식초를 다 넣어줄게요. 자자자자. 이렇게 1.5L 페트병에 식초를 가득 채웠는데요. 이번에는 풍선에 베이킹소다를 가득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득 넣기 쉽게 여기 깔때기를 이렇게 풍선에 씌워서 베이킹소다 투척! 오이, 다 들어가려나? 들어가. 풍선 안에 베이킹소다 가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자, 페트병에 씌워서.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안전에 대비해서, 자, 이렇게 고글을 쓰고.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오오오, 풍선 커진다. 오,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오오, 뭐야. 풍선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오, 풍선이 허팝 얼굴만큼 커졌어요. 너무 거짓말이 심한가? 어쨌든 허팝 얼굴만큼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거품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와, 지금 풍선으로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는데요. 오, 이제 곧 풍선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화학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산화탄소를 풍선 안에 가둬놨는데요. 와, 이거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점점 풍선 너무 커졌다. 어떡해. 고글 다시 쓸게요. 지금 5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거품은 일어나고 있고 풍선은 커지고 있어요. 근데 터질 것 같으면서도 안 터지니까 지금 너무 조마조마해요. 이제는 진짜 풍선이 허팝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지 않아요? 아싸. 무서워. 오지마. 풍선이 터질 듯 말 듯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허팝이 매직으로 풍선 얼굴을 그려줄게요. 자, 스마일. 우와, 잘생겼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면서 풍선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터지긴 터지는 걸까요? 안녕, 나는 식초 풍선이라고 해. 곧 터질 거야. 거짓말, 안 터질 거면서. 아니야, 나는 터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벌써 7분째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야, 이제 터질 거야. 진짜 터질 거라고. 원투
오, 무서워. 와. 여러분, 이렇게 10초 풍선맨은 하늘로 떠났습니다. 안녕. 이번에는 식초의 양을 다르게 한 페트병 두 대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듬뿍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만. 우와, 대박. 계속 일어나요. 콜라 멘토스는 금방 끝나는데 이거는 몇 초 정도 더 지속됩니다. 이야. 나 이거 끊어봐야지. 또 되나? 오 마야 진짜 화상 같아요. 부글부글. 우와, 이제 안 된다. 오늘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부글부글 화상 폭발 실험과 풍선 터뜨리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무서우면서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식초와 베이킹소다 덕분에 허팝의 화장실은 반짝반짝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짠! 안녕! 안녕!